아침에 아니다 점심인가 저녁쯤에 오빠가 시켜줘서 먹은 베트남 쌀국수인데요. 제가 밖에서 말을 잘 못해 아마 안 돼가지고 영상 찍는 거잘 못해요. 오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혼자 먹을 때 촬영하면서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만 우선은 좀 치우고 이거 먹어봤는데 마라 맛이거든요. 되게 맛있어요. 판매하는 곳은 하노이 쌀국수 숯불구이 응우엔이라는 곳이고요. 써있죠? 그리고 중불로 7시간 이상 끓여야 제대로 된 육수 맛이 난다고 해서 되게 열심히 맛을 내신 것 같아요. 매운맛 단계 4단계까지 있고요. 차돌량, 이제 깐냥, 해산물, 똥냥 쌀국수, 마라 쌀국수, 하노이 응우엔 쌀국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마라 쌀국수로 시켜서 마라 써 있어요. 이거는 뚜껑에 이렇게 붙어 있던 건데 제가 치운 거고요. 먹고 치울 거고 양이 어제 먹고도 이런 이만큼이 남아가지고 원래 쌀국수는 식으면 또 끊기고 막 이런다 하잖아요. 근데도 소스랑 또 서비스 충분인가? 바삭바삭 튀긴 거 되게 맛있거든요. 이것도 조금 데울 필요는 없는. 아니, 안 데워 먹어도 맛있더라고. 소스 찍어가지고 여기 요 소스에 찍어 먹는 거예요. 먹으면 쌀튀김 같고 만두 맛도 비슷하게 나고 되게 맛있고요. 외면은 뿌려 먹는 건데 여기 집에 이렇게 두개 넣어서 이렇게 뿌려 먹는 건데 다 짜내고 전 레몬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. 전 레몬 좋아하거든요. 껍데기를 안 착해서 괜찮아. 그리고 어제 먹고 나면 큰일 나. 어림없이 그냥 귀찮아서 맛있어. 이건 마라 맛 장난 아니게 나고 쌀국수 특유의 맛도 안 놓치면서 고기도 왕창 들어있고 되게 맛있어서 저는 강력 추천해요. 팔팔 끓여서 제 저녁으로 먹을 겁니다. 추천합니다. 다 끓고 나서도 보여드릴게요. 괜찮게 팔팔 끓였는데 안에는 팔팔인데 밖에는 그냥 안 끓은 느낌인데 연기 확 나는 거 보이시죠? 다 끓은 거예요. 연기 나는 거 봐. 잘 먹겠습니다. 불 끄고 조심조심 안 되게 계세요.